한국 상인, 중국 상인, 일본 상인, 이영호 즈음, 한중일 상인들인 예로부터 서로 거래하고 어울리며 조화를 이루고 지내왔습니다. 요즘은 온 오프라인을 통틀어 어느 때보다도 교류가 많은 시기입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일본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저는 당신에게 사업 아이템을 찾지 말고 좋은 파트너를 찾으라고 제언합니다. 내 편을 만드는 기술, 한중일 상인에 대한 속설, 상인들의 약속은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한국 상인들은 처음 만난 사이라도 몇 살인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물어보곤 합니다. 그렇게 상대에 대해 알게 되고 서로 공통된 요소가 생기면 선후배가 되거나 고향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 상인들 간 거래는 단기간에 밀접한 사이가 되어 거래가 시작되더라도 결말도 단기간에 이뤄진다는 게 단점입니다. 연락을 안 하고 잠수를 하거나 아무도 모르게 폐업하거나 파산이 되어버립니다. 중국 상인들과는 자칫하다가 필요한 것만 빼앗기고 내쫓기는 상황이 되곤 합니다. 한국인 패션 디자이너가 필요하다면 연봉의 3배, 모든 조건을 다 들어주고서라도 데려옵니다. 중국 상인들은 상대방이 어떠한 조건을 내걸더라도 다 들어줄 것처럼 말하지만 필요한 걸 얻는 순간 약속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중국 상인들과 거래해본 한국 상인들이 자주 말하는 황당함이 이런 경우입니다. 일본 상인들이 동대문 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갔다고 해봅시다. 매주 화요일마다 동대문 시장에 오던 일본 상인들은 한국 상인들과 거래가 되면 매주 오던 걸 격주로 줄이고 한 달 간격으로 늘리며 바쁘다는 이유를 댑니다. 그러면 한국 상인들이 매주 격주로 일본으로 출장을 갑니다. 그들은 매주 현금 결제하는 것도 격주 결제, 월말 정산 등으로 조건을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매주 동대문 시장에 방문해서 현금으로 물건을 사가던 일본 상인들이 언젠가부터 안 오기 시작하고 한국 상인들은 일본 상인들에게 다가갑니다. 차츰차츰 전세가 뒤바뀌는 상황이 됩니다. 일본인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 극도로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이전시를 두는 것도 그렇습니다. 분명 한국 회사와 일본 회사 두 회사가 일하는데 그 사이에 에이전시가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에게 싫은 소리를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고 면전에서 싫다 좋다 감정 표현하는 걸 되도록 삼가게 되는 일본인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인을 싫어할까요? 중국에는 한족을 포함하여 55개의 민족들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라고 해도 다 같은 중국인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에도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있다는 점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중국인들은 자기보다 약한 상대라고 생각되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니 절대로 약하게 보이지 말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중국인들은 하나의 나라에서 살아가지만 서로 다른 민족에 대해 이질감을 갖고 있으며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는 그 중국인이 싫어하는 민족을 데려오는 걸 삼가야 합니다. 중국인은 체면을 때론 목숨과도 바꿀 만큼 중요한 거라서 체면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되면 안갚음을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인과 진정한 형제관계를 맺는 데 성공했다면 중국인은 가족처럼 가족보다 더 크게 나를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필요한 게 있으면 도움을 청해도 괜찮습니다. 그 중국인은 대를 이어가며 도울 일을 도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진정한 형제관계이고 가짜로 상대를 속이는 형제관계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 한국 상인, 중국 상인, 일본 상인에서는 한중일 비즈니스를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장사술을 알려줍니다. 저자가 보고, 듣고, 경험한 비즈니스 현장을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을 사로잡을 상술은 무엇일까? 중국과 일본에서 통하는 비즈니스 전략은 무엇일까 등 실사례를 중심으로 풀어나갑니다. 한국인이 잘못 알고 있는 중국, 일본에 대한 속설과 상인이 갖춰야 할 기본 자세, 지식 등 한중일 장사의 신이 말하는 살아있는 경영 처세술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유한 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